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일요일 물권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물권법. 지금 물권법에서 한 20% 정도니까 한 8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문제를 올해 그 시험 문제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더라고요. 어렵게 내지는 않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렵게 내지 않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러지는 마시고요. 수업하는 정도만 확실하게 좀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은요. 점심은 2시에 먹겠습니다. 2시에. 점심은 2시부터 3시. 좀 늦게 먹는데 이유는 점심을 너무 일찍 먹으면 오후 시간이 길어지셔가지고 막 한 4시쯤 되면 얼굴이 막 시커매지셔가지고 막 그냥 막 표정이 막 어두워져요. 그래서 한 2시까지 오전 수업을 하고 점심 드시면 이제 3시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이게 오히려 하루 견디는 데 도움이 되고요. 6시까지 예정되어 있죠, 그죠? 6시까지는 안 할게요. 제가 늦어도 5시 30분까지는 강의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수업하고 1시간 점심 드시고 한 2시간 반 정도 더 하고 강의를 끝낼 거고요. 아마 이제 시작을 할 때 되면은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나름 또 하루가 또 잘 가니까요.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를 피시죠.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물권법입니다. 교재 352페이지죠. 352페이지에 물권법에서 총설에서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징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민법 총칙하면서 앞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물권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고 이번 물권의 특질에 가지고 지배권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따라서 물권은 자가 스스로가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굳이 타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죠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우측에 보시면 배타적 지배권 해가지고 이런 말입니다.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중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똑같은 물건에 중복해서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뭐가 있냐면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중복해서 똑같은 권리가 성립되는 것을 배척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배타적 지배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 절대권 기억나시나요? 자 권리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뉜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절대권이고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권인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절대권이고 하단에 3번 권리의 양도성 강한 양도성을 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세권 양도한다, 저당권 양도한다, 소유권 양도한다. 강한 양도성을 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3회 가지고 물권의 객체가 나오는데 요 물권의 객체는 기본적으로 뭐죠? 물권입니다. 요건 우리가 나중에 민법 총칙할 때 자세히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볼 건데 일단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물권이다. 그럼 물권은 뭐냐? 유체물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뭐죠? 물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물권은 2번에서 반드시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할 수도 있고 가능하고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만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이해하시고.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인데 아직 짜장면 곱빼기 없죠.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짜장면 곱빼기가 있어야죠. 따라서 물건이 없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은 할 수 있고 유효하지만 소유권,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죠?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없죠. 그래도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근데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어야 되죠. 요 관계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럼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일물일권주의라는 말은 일물, 한 개의 물건에는 일권, 한 개의 권리만 존재할 수 있는 주의가 뭐죠? 일물일권주의예요. 여기 보시면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배타성의 결과 A라는 건물에 이미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중복해서 을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A라는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물권의 배타성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택관리사에서는 물권법을 좀 쉽게 내려고 한다면 이런 것도 낼 수도 있어요.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물권법정주의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예요? 물권법정주의.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이 뭐냐인데 일단 물권법정주의 요 법은 법률과 관습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주의가 뭐가 돼요? 물권법정주의예요.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을 말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교할 게 있는데 우리가 민법 1조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죠? 조례에 의한다 해가지고 민법의 법원은 법률과 관습법과 조례다 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규칙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또 국제법규도 포함하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포함했잖아요. 근데 물권법정주의에서 법률은 뭐만을 의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명령과 규칙과 같은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뭐 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민법의 법원에서 법률은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을 포함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겠죠. 근데 물권법에서의 법률은 물권법의 법원으로서의 법률은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도 포함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원은 명령과 규칙을 포함하지만 물권법의 법원은 뭐만 의미해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 요거 특색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를 정해요. 종류를 정합니다. 종류를 강제합니다. 또 내용을 정합니다. 내용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뭐 할 수 없어요?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고, 또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반하면 안 되는 뭐가 되냐면 강행 규정이 된다는 거죠. 자, 물권법은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요. 그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도 한번 좀 읽어보시되 좀 자세히 써놓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죠? 요 정도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358페이지 오시면 이제 물권의 종류가 나와요. 자, 물권의 종류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중에서 우리는 뭐죠? 민법 시간이니까 민법이 인정하는 법률만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뭐가 있느냐? 일단 우리 민법은 물권을 둘로 나뉩니다.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1번 해가지고 본권과 뭐죠? 점유권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권이라고 해요. 이 본권이 다시 소유권과 뭐로 나뉘냐면 제한물권으로 나뉘어요. 자, 그럼 본권하면 이제 뭘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을 생각하면 되죠. 관계를 좀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안경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안경점에서 돈 주고 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을 훔쳤어요. 그럼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뭐는 없어요? 본권, 소유권은 없는 거죠. 캐치할 수 있는 느낌 오시나요? 분위기가 좀 어두우신 분 계시네. 다시 한번요.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훔쳤든 뺏었든 어떻든 간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뭐가 돼요? 소유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훔쳐서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다면 훔쳤더라도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죠. 이유는 묻지 않으니까.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뭐는 없어요? 본권, 소유권은 없는 거다라는 관계를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요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소유권이고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제한물권이라고 하고요. 특히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을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고요.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 우리가 뭐죠?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가 있는데 담보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그 집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거죠. 저당권자인 은행이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할로 저당권을 설정했느냐? 제가 대출금을 안 갚으면 은행이 제 아파트를 뭐 하겠어요? 경매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왜 설정하는 거냐면요. 사용하고 수익하려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갚으면 뭐 하려고요? 경매하려고, 처분하려고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제한물권은 우리가 뭐라는 거죠?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담보물권도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시 반까지 뭐죠?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어떤 단계죠? 물권에 관한 일반 논론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까지 하게 되면 이제 물권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관습법상 물권이 있어요. 관습법상 물권해 가지고 우측에 1번 분묘기지권하고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이것도 은근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36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효력해서 총설 나와 있고 2번 우선적 효력 나와 있고 1번 채권의 우선하는 효력 우측에 2번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민법 총칙 시간에 했어요. 권리의 충돌해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권리의 충돌, 권리의 우열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해가지고 첫째 원칙에서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이 뭐예요? 열등합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두 번째,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요? 물권이 뭐죠? 우선한다. 기억나시죠?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재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362페이지부터 의의가 나오고 좀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편이고요. 물권법은 우리가 8문제 정도 나온다면 양을 생각해보면 뭐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8문제 몇 프로예요? 20%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는 건데 그래서 좀 나올 만하다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의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쉽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개념적으로 구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있겠죠?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뭐겠어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가져갔으면 돌려다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방해라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직 방해는 안 하고 있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죠? 총세 가지인 거죠. 다시 한번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종류는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방해 배제 청구권이란 말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을 합쳐서 방해
배제청구권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판례나 교재를 이해할 때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방해 제거와 예방 충고가 합쳐서 뭐라 그러죠?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한다. 교재를 잠깐 보는데요. 302페이지에 인정 근거가 나오는데 뭐큰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2번 성질에 가지고 갑은 특수한 청구권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363페이지 외에 보시면 물권과 분리 양도가 금지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면 소유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따라서 물권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뭐될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4번 채권에 우선하고요. 2번 소멸시효 적용 여부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일단 우리 소멸시효에서 할 건데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권은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해 하게 돼요? 소유권은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방금 뭐라 그러셨죠?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아무런 뭐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별도로 뭐에 걸리지는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 가지고 타이틀만 봅니다. 1. 반환 청구권이 있고 넘겨보시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비용 부담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체예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인데 누구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은 침해자인데. 침해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점유자가 침해자고 점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라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필요 없고 과실도 필요 없어요. 또 점유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던 간접 점유라고 있던 상관이 없고요. 간접 점유 개념은 좀 이따가 볼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할수 없고 간접 점유자에게만 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요 간단한 요거 주체는 물권자고 상대방은 뭐죠? 침해자, 점유자를 의미한다. 요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았어요.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다 널어놨거든요. 한 두어 시간 지나가지고 옥상에 가봤더니 런닝이 바람에 불어가지고 날려가지고요.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저는 옆집에 가서 띵동, 띵동, 아줌마, 제 런닝 주세요. 라고 뭐 하는 거죠?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왜요? 저는 그 런닝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인 거죠? 옆집 아줌마가 뭐예요? 침해자인 거죠? 왜요?
그 아줌마가 제 런닝을 뭐 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줌마 아무 짓도 안 했죠? 그 아줌마에게 뭐가 없습니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죠. 그래도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체는 뭐예요? 물권자고 상대방 침해자는 누굴 말해요? 점유자를 말하는데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이 없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다. 동의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접점에 좀 이따 다시 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임차인이에요. 근데 간접점에 대한 누구를 말하냐면 임대인을 말한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을이 갑으로부터 허락도 없이 을의 갑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요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 줄 것을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갑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지금 을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을의 불법 건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죠? 땅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가. 그래가지고 이 땅을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병한테 전화 왔어요. 저보고 막 사기꾼이래요. 이 나쁜 자식아 막 그런다며. 왜 그러더니, 야 인마 네가 지금 빈 땅이라 그래서 자식아 내가 샀는데 가서 보니까 이상한 놈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데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방방 뜬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물권자 청구권의 주체는 뭐여야 돼? 물권자여야 해요.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병건 거죠. 그죠? 그죠? 이걸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잘 틀려주세요. 왜잘 틀려주시는 거죠? 대충 감으로 푸시고 대충 상식적으로 푸시니까 틀려주는 거거든요. 자, 물권적 청구의 주체는 뭐 해야 된다고요? 물권자여야 돼요. 갑에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병이 갑에게 아무리 방방 뜨더라도 갑이 직접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요구해야 돼요? 병이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이 뭐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을한테 가서, 야 인마 네가 뭔데 내 땅에다 건물 줬어. 요 건물 철거해줘라고 당연히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혹시 갑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에 돼요. 그죠? 건물은 갑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에요? 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해서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따라서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또 접근하면 안 돼요. 철거도 하는데 못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에 돼요.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닙니다. 갑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건물에서 나갈 곳을 뭐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잘래요. 그 다음에요. 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에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그죠? 따라서
철거를 을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병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권도청으로 주체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점유자니까요,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병은요,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몰랐어요. 또 모르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물권조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 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으니까. 분위기 싸적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이 병은 어떻게 되나?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피해 안 보는 사람이 생길 수는 없어요. 항상 누군가가 뭘 봐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만약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분쟁이 없고요. 그러면 재판 안 해요. 재판 안 하면 뭐가 없어요? 판례가 없고요. 판례가 없으면 뭐가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이 선량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아무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기 끝나기를 본능적으로 바라시는데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피해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병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따라서 병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병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적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얘를 토지에서 건물을 바꿀게요. A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 뭘 가지고 있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의 건물에 을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겠죠. 왜 갑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고 을은 이 건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다음 을이 만약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당연히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하면 이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이 병, 임차인이 뭐가 되냐면 직접 점유자. 임대인 을이 뭐가 되냐면 간접 점유자가 되고요. 이때 갑은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조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면 되고요. 간접을 불문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병한테 가가지고 직접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을한테 가서 병을 빨리 내보내라고 뭐할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이 분위기, 이 싸움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들으면 와, 뭐 대충 감은 오시잖아요, 그죠? 아마 이 싸움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마음이 안 들어서 싸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수십 번 반복할 거니까요. 뭐 일단 감을 잡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요. 물권조청구권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인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할 수도 있다. 아, 지가 뭔데 임대냐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아무튼 병한테 가서 어떻게요? 직접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이니까. 을한테 가서 빨리 병 내보내라고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로 다시 올게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에 임차인인 병이 거주하고 있을 때 이때 갑은 병에게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간접 점유자인 누구에게요?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까지 좀 기억해 두셨으면 참 고맙겠네요.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병한테 가가지고 건물 좀 때려 부셔주세요. 그러면 병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때려 부셔?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철거를, 나가주는 거는 누구도 할수 있어요? 세입자도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건물을 철거해 주는 거는 누구는 못 해주는 거예요? 세입자는 못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이기도 할수 있고, 간접 점유자이기도 할수 있지만,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청구는 누구한테만요? 간접 점유자, 임대인, 집주인에게만 할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고맙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하단에 보시면 양가를 입원해 가지고 비용 부담 문제 나와 있고 우측에 납원해 가지고 학설 대립이 나와요. 아, 이거는 잘안 내요. 잘안 내는데 아마 교재 읽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읽다 보면 뭐야 이거? 결론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설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고요. 판례도 약간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 자체가 오답십에 걸릴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냈는데 판례가 딱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한 가지 입장만 취하고 있다면 오답십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판례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으면 뭐에 걸려요? 오답십에 걸리는 거고 정답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 뭐죠? 대학 입학 시험도 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은 항상 오류를 수반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자꾸 문제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대학 입학 시험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주택가에서 시험도 오답십이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입니까?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사법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답십이가 있더라도 사람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적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오답이라는 게 뭐예요? 오답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명백히 오답십이 걸릴 부분은 출제자 당연히 뭐 하게 돼요? 피하기 때문에 요 비용 부담 문제는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 판례의 주류적 판례입니다. 요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침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게 학설의 소설의 입장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자,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을이 살고 있습니다. 을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갑과 을과의 경계, 담이에요. 근데 갑 마당에 멋있는 은행나무, 정원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러지는 바람에 을 마당에 처박혔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갑의 나무가 자기 마당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 마당을 뭐 하지 못해요? 사용 수익을 못 하는 거죠. 방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방해 제거 청구 차원에서 요 나무를 제거해 줄 것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크레인이 와가지고 드러냈어야 돼요. 그러면 요 크레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요? 침해자가 부담하니까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다.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달라고 갖다 달라고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침해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나무가 누구 나무예요? 자기 나무죠. 자기 나무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을의 마당에. 을에게 뭐 하고 있는 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나무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뭐할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원칙에 따르면 침해자가 부담한다 그래 버리면 이 크레인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을이 부담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침해자가 부담하지만 침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은 적극적 행위 청구권이 아니라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오히려 비용을 청구자가 부담한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갑의 나무가 마당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죠. 이때는 갖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갈 테니까 참아다오라는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청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갑이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누가 먼저 청구하든지 간에 크레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부담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예를 들게요. 자, 런닝 얘기를 들게요. 자, 런닝이 바람이 불어서 연마당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안방에 누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나 지금 5층 안방에 있으니까 5층까지 런닝 갖다 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집 아줌마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갖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내가 가져갈 테니 문좀 열어다요라는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소극적 인용 청구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침해자가 부담하지만 침해자에게 뭐가 없다면요? 고의 과실이 없다면 오히려 누가 부담해요? 청구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 문제가 나오고요. 369페이지부터 이제 제작 물권의 변동이 나오고 1. 물권 변동 의미 정류에서 1번 물권 변동 의미 종류에서 우리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물권의 발생, 권리의 발생이죠.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나오고요. 절대적 발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원시취득이라고 하고 상대적 발생을 뭐라 그러냐면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이것도 민법총칙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이번 물권의 소멸해 가지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고 변경해가 나와 있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법률 행위가 하지 않은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이따 볼 거고 그다음에 2번 물권의 변동과 공시해 가지고 공시제도의 공시방법 우측에 공시원칙 공시의 원칙이 나옵니다. 일단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거든요. 공시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합니다. 뭐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학 시험 일정을 공시했습니다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밝혔다는 얘기죠. 국회의장이 국회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게 뭐죠? 대외적으로 밝혔다. 이런 말인데,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은 저는 뭐 하면 되냐면 등기하면 되거든요. 또 제가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동산을 지금 뭐예요? 쓰고 있죠. 동산을 지금 쓰고 있음으로써 여러분한테 이 동산에 대해서 뭐가 있음을요?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동산은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뭐 하게 돼요?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게 되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결국 뭐예요? 공시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공시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대외주로 밝히려면 뭘 하면 돼요? 등기를 하면 되고,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뭐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고요. 이러한 등기 점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측에 보니 공시 원칙에서 의의가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물건이 변동됐든 소유권을 취득했든지 간에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공시원칙이라고 하고요. 이 공시원칙에는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공시방법에 관한 입법주의에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의사주의 해가지고 뭐죠? 대항요건주의가 나오고 이거 전에 제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요. 의사주의는 뭐죠?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응아쌈에서 인터넷 보니까 일본에 또 지진 났다고 또 그죠? 뉴스 나왔던데 참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안쓰럽긴 해요. 그죠? 맨날 맨날 자연재해죠. 태풍도 맨날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가고 지진도 맨날 뭐예요? 일본만 나고 그죠? 쓰나미도 뭐죠? 일본 안 쓰긴 한데 아무튼 일본 민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인데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먼저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형식주의.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소유권,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죠? 성립요건주의고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고 따라서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이 이제부터 네 거다라고 하면 이미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뭐가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을은 아직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그럼 을은 뭐로 등기하느냐? 을은 을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더라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지만 이 상태에 냅두게 되면 갑이 병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자신의 소유권을 가져 병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의사주의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뭐만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 물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죠? 의사주의다. 다만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대항요건주의라고 하고요. 누님 말씀드렸지만 6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민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죠? 성립주의, 요건주의, 형식주의지만
5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뭐였어요? 의사주의였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단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7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공짜고 신짜고 따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 뭘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4페이지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